가게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금품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침입부터 절도까지 30초 만에 끝났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이 가게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재래시장. 헬멧을 쓴 남성이 망치를 어깨 위로 올리더니 가게 유리문을 때립니다. 유리문이 얼음 부서지듯 떨어져 나갑니다. 17살 이모군과 김모군은 지난 1일 새벽 2시쯤 정육점에 진입해 금고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군이 가게 유리를 부수는 사이 친구 김군은 현금 15만 원이 든 금고를 꺼내들고 함께 도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30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한 달 전 이 정육점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지는데 시트를 켜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조금 한 거 아니라. 뭐 임금 체불 문제나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가져진. 아닙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경찰은 이군과 김군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